그러니까 합결해서 아까부터 저 홈스트라이크업 다음 경기는 주성국대 레이저야입니다. 경기 속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레이저.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트 제스트. 아까 뭐 왔던 것 같은데. 경기 시작했고요. 주성욱 선수는 현재 어윤수 그리고 드로고 이제 푸푸전 없습니다. 김대엽 떨어졌어요. 어윤수 빼고는 저구전을 안 졌습니다. 세라리랑 아직 안 만났어요. 지금 아직 12시밖에 안 되는데 발음 꼬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주성욱 일레이저 선수는 세라리 선수한테 너무 압도적으로 3대0으로 패배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지금 제일 최약체로 분류가 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이제 5명, 전태양, 주성욱, 세랄, 어윤수, 일레이저 이렇게 5명인데 제일 최약체로 분류되고 있어서 저 언더도그 일레이저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광물 견제 하고요. 입구 좁혀줍니다. 일단 사도 찍고요. 우주관문. 이번 홈스트컵에서 주성욱이 보여준 경기는 김대엽 선수와 비슷했어요. 예언자 3기 정도 뽑아주면서 일벌레 잡고 그 다음에 멀티부터 늘려주면서 불멸자 파수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주성욱은 김대엽과는 다르게 좀 보여준 플레이가 육관문 예언자 2기 정지향 수험을 넣고 광전사 집정관이 또 다른 방향으로 양쪽으로 찔러 주는, 동시에 지금 견제를 한 4군데 해줬거든요. 호플레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 불사조. 사도 하나 센터 쪽으로 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사도는 가지 않았고요. 일벌레 하나 잡았네요. 순간이동 홈런공으로 불사조가 대군주 잡아주고요. 예언자는 현재까지는 한기. 일레이저 선수는 토스전은 저희가 어디서 봤죠? 일레이저 선수 토스전을 안 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안 봤어요. 이재선 대 일레이저, 뭐 이재선 전태양 대 일레이저, 세랄 대 일레이저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강민수 대 일레이저 투수전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현재 2기까지 찍어줍니다. 여기서 로봇공 시설. 도망 틀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4기 그리고 연재 3기. 킹스코브에서 얼마 전에 김대엽 선수가 윤수 선수한테 3연자 플레이를 하다가 다 막히고 바퀴 안 간 저그가 히드라 저글링까지 잘 넘어가면서 히드라 저글링 맹독 중에 쭉 밀렸거든요. 주성욱도 김대엽과의 전략 공유를 항상 하는 선수다 보니까 좀
이 사도 두 기까지 나갔으면 똑같았거든요. 사도는 안 나가면서 예언자 세 기만 일벌레 견제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빠른 멀티가 아니라 관문을 좀 늘려줬어요. 3킬 4킬 예언자는 어디 갔죠? 어디 갔지? 여기, 여기 6킬 7킬 그러면서 지금 황혼우에 안 올리고 재료원서 안 올리고 멀티 안 짓고 올인입니다. 탈관문 불멸자 파수기 올인. 주성호 첫 번째 세트부터 좀 날카롭게 경기를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일단 사도 두기 일손 점사 해주고요. 예언자가 정지형 소분.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쪽 12기 13기 예언자 3기 다 살아있고요. 지금 일레이저 멀티가 지금까지 안 지어져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올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히드라리스크 굴릴 게 아니라 다 취소하고 밖에 개멸 중에 돈 다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연결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이라면. 일벌레 아홉 기 잡아주고요. 전 주성호 올라가는데 분광기 왔고요. 불멸자가 근데. 불병장 역장 역장 나쁘진 않아요. 파수기는 근데 조금 마저 터집니다. 자, 태워주고 불사조까지 왔고요. 전체 병력 싸워주고 불멸자 따라 오는데요. 소방패 불멸자 하나 더 오고요. 역장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요. 추가 바퀴가 막 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파수기 역장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다시 한번 파수기 생산. 과연 요거는 밀 것 같죠. 지지 주성욱이 예언자 견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넣어주면서 추가 불멸자가 뒤에서 노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만 바로 합류시켜주면서 경기를 잡아줬습니다. 주성호 선수는 이 경기를 잡으면은 어윤수 선수랑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주성호 선수가 보여준 저그전 어윤수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좀 압도당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경기들을 많이 소화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1세트 컨디션 좋아 보이고 좀 어윤수와의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촉수 좋죠. 촉수 주성호 맨날 똑같은 옷만 입네. 단벌 신사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단벌 신사가 많습니다. 옷을 하나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주성호 갑시다. 두 번째 세트의 맵 터보 크루즈. 2시 위치는 파란색 프로토스 주성욱. 그리고 8시 위치한 빨간색 저그 일레이저. 졸라가 물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갑자기 배고파지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졸라 물 먹는 영상만 유튜브에 올려도 100만 구 유튜버 찍을 수 있겠다. 찹찹이네요. 찹찹 배고파지는 소리야.
그냥 담사장 보내주고요. 나 부화장을 일벌레 최적화를 안 하고 지어줬기 때문에 주성욱의 빠른 정찰로도 부화장을 견제하지 못했어요. 관문 지어주고요. 토보 크루즈. 일레이저 선수의 그 중간 인터뷰를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억제기에 대한 칭찬 많이 했습니다. 블리자드 잘한 것 같다고 이번에는. 그맵에서 연패를 끊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주성우 선수가 뭐야 이거 어떻게 배웠더라?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이거 끊은 거 까먹었어. 아 이거다. 오케이. 주성욱 선수가 아니라 일레이저 선수가 지금 세라한테 0대3으로 졌고 주성욱한테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트 득실로는 0승 4패 4연패 하고 있거든요. 김대엽도 그런 식으로 계속 지다가 결국엔 떨어졌기 때문에 일레이저 여기서 한번 흐름을 끊는 뭐 여왕 저글링 올인 아니면은 박리온과 자주 하는 물론 승률은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 터보 크루즈 박해 김현충 저글링 러쉬 뭐 그런 것들. 김준혁도 이 맵에서 그걸 하다가 김준호한테 GSL에서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좀 뻔하게 가면은 주성욱이 많이 편해요. 지금 기세가 주성욱한테 확실히 넘어갔고 주성욱이 하고 싶은 빌드로 경기를 풀어나간 감이 1세트에서는 좀 없지 않아 있죠. 엄청 졸라? 우주가문 올려주고요. 이 맵이 포털 없이 맞기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면은 부화장 러쉬하면 되죠. 애초에 그럼 부화장 이런 데다가 지어. 그러면은 어? 광자포 러쉬 어디 해야 되지? 그런 느낌?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더 지어. 소도투기. 어 잘 뽑아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조금 더 가서 분신 풀었어야 되는데 일벌레가 안 닿아요. 응. 요거는 그래도 살 수는 있겠죠. 저 빨피사두가 분신을 푸는 순간 잡히는 거는 맞는 거기 때문에 분신이 그래도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일벌레를 잡아줬으면 한두 개는 더 잡았을 것 같아요. 가스 짓다가 취소하고 이쪽 대군주가 있을 거니까 이 대군주 시야에 가스를 보여줍니다. 이건 의도한 거예요. 나 가스 테크 간다 그러면서 올인입니까? 주성호 운영 가는 토스가 이 가스 비용 아까워서 취소할 리가 없거든요. 성성 주성호 로봇공항 시설 삼가스의 로봇공항 시설까지 보고 운영은 아 운영이 아니라 올인 나올 게 뭐가 있냐면은 분광기 관문 올인 아니면은 불멸자까지 가는 건데 제가 보기 분광기 관문 올인이 지금 좀 제일 낫지 않나 합니다. 예언자까지 두 기 찍고 난 뒤에 불멸자 올인은 타이밍이 느려서 몰라도 막힐 가능성이 있고요. 관문 막 쭉쭉 늘리고요. 파수기 찍어주고 둘 셋 오 예언 정지 좋아요. 오 이거 들어간 거는 오오오오오오오어어 역시 분광기 주성국도 타이밍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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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손이 안 돼 릴레이저. 어이구 손 너무 꼬였는데 방금 손이 너무 꼬였어요 릴레이저. 아 이것도 안 잡힌다고요? 갑니다 갑니다 파수기. 잠깐 본진 자각인가요 이거? 이거 릴레이저가 바퀴를 미리 안 찍어놔서 괴멸충을 못 만들었고요. 본진 안에 분광기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데 일단 정면으로 갑니다. 주성우 올인인 거 알아요. 이제는 가스 짓던 거 취소하고요. 뭐야 또 올인이라고?
피해를 입은 일레이저가 일군 62기까지 찍었습니다.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추적자 더 생산하고요. 그냥 과감한 포기. 요건 좋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이러면 주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이거 나오는 거 잘라먹고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애초에 지금 불멸자 찍으면서 재련소 올리고 부하장 날리고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일레이저 일벌레는 뺐지만 막아주려고 합니까 여기서? 오 막기기 멸충 태워주는 주성 오기 병력 살려주는 컨트롤. 아! 오 분광기에서 병력 나왔으면은 이걸 아예 못 막각인데 그래도 못 막나요? 그래도 못 막나요? 그래도 못 막나요? 야 이거 버텼어요. 버텼습니다. 일꾼 54기. 와 근데 예언자가 또 아 예언자 너무 서운한데요. 15킬을 했습니다. 19킬 했습니다. 아니 일꾼을 좀 많이 잡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견제. 견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길게 보내요. 어차피 유리하다. 괜히 무리해서 그냥 끝내려고 하다가 막히고 지는 것보다 운영 가자. 주성욱 1.4 하나 더 잡고요. 일꾼이 지금 8분이 딱 지났는데 29개가 잡혔습니다. 게임이 많이 서운한 일레이저 주성호 선수가 홈스토리컵을 무려 두 번이나 우승하는 선수고 윤영서의 3우승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번에도 꼭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금 경기력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와 예언자가 또 많이 서운합니다. 많이 서운해요. 근데 솔직히 92년생들 중에 운전을 못하는 선수들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91년생인 김도호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군 입대가 임박해오다 보니까 예언자 컨트롤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 다음 주자인 92년생들의 화염차 예언자 운전 3야수교 출신 크랭크 입장으로서는 요정도면 충분히 운전병 면허 따는데 문제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진 공일업 군단 숙주 뽑아주고요. 아니 이것도 군단 숙주 나오기 전에 공격을 가는 요 타이밍 너무 까다롭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망 날리고 뒤로 빠지면은 이제 일레이저가 이 군다숙주의 힘으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오 근데 바퀴 움직임. 오 이거 뒤로 빠지고 이야 역전 시작됩니다. 역전 스타트 집중관 점사 이게 군단 숙주가 이제부터는
식충을 던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 땅굴방을 미리 건설을 안 해가지고 땅굴벌레 없이는 안 그래도 억제 지역 생성기가 이렇게 많은 터보크루즈에서 걸어서 군단 숙주 보내기는 힘들어요. 또 잡는다고 이거? 드디어 잡히긴 했습니다. 이런 자 두 개 다. 아니 저, 어 근데 주사 왜 지금 불멸자 왜 자꾸 울리죠? 집정관도 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 있었죠? 집정관이랑 불멸자 어디 갔죠? 파수기도 되게 없고 지금 조합이 똥이에요. 똥. 이 아니 이제 땅굴막 만들어줬고요. 땅굴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군단 숙주가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조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거 추적자. 물론 이제 전멸이 되면은 기동성을 활용할 수가 있긴 한데 땅굴벌레 안 뚫나요? 아니 뚫었고요 이쪽. 식충 옵니다. 이거는 차라리 식충이 연결체 깨더라도 이병력 먹는 게 좋은데 문제는 땅굴벌레가 있어서 도망을 갑니다. 어 왜 얘네들 왜? 아니 왜 이렇게 이거 편파야? 왜 아, 얘네들 안 태워가? 어 그리고 잘 도망갔어요. 잘 도망갔습니다. 아 근데 조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주성우. 아까 집정관이랑 다 어디 갔을까요? 잠깐 딱 예언자 보는 사이에. 이거 지금 냉정히 봤을 때 올인됐습니다. 아 왜 자꾸 이런 게 아 이런 거 지금 몇 번째 보는 거죠 주성우? 예언자의 스탯을 다 몰빵을 했어요. 이거 지금 저거가 좋거든요. 일꾼 10개 잡아서도 여전히 55기 거기다가 9시 완성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일꾼 붙여주면 되고요. 어 파수기 분멸자 또? 이거 지금 업그레이드도 공방 1호에서 멈춰있고 이제 찍긴 찍었는데 한참 남았고요. 땅굴벌레 지금 빨리 가서 견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지군주 있어요. 일꾼 오 이쪽 식충 드디어 아이고 아이고 다음에 오면 무조건 터지거든요. 근데 이쪽 이쪽 불멸자 너무 멀리 있어요. 불멸자 살려줘야 되거든요. 불멸자 오 불멸자 태웠다 내렸다. 군단 숙주랑 안 싸우고 나머지 바뀌게 멸치랑 싸우는데 여기서 이들 거두면은 쭉 밀 수도 있습니다. 주성호 인구 차이 많이 나지만 군단 숙주 지금 깡통이 많거든요. 아 근데 비키기엔 조금 약해 보이는 추적자 불멸자. 불멸자가 네다섯 개 되면 모르겠는데 좀 적어보는 게 사실이고요. 식충을 일단 시간 한번 봅니다. 일벌레가 꽤 있기 때문에 55개나 되기 때문에 지금 바퀴기 멸치 뽑는 데는 지장이 없고 시간 벌면 군단 숙주와 함께 바퀴기 멸치 같이 싸워줄 수 있거든요. 오 어? 전면 추적자 압박 때문에 지금 이 투불멸자를 제대로 못 막아내고 있었던 일레이저. 움직임 싸움으로 지금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일레이저가 안 휘둘리면은 군단 숙주 가서 식충 던집니다. 그럼 난리나요. 아 투불멸자로 계속 짜증나게 해주고 있고요. 땅굴벌레 좀 뚫어줘야 돼요. 못해도 이 많은 군단 숙주 같이 있을 필요 없고 다섯 여섯 개라도 식충을 보내주면 되는데 지금 너무 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멸자 킬수가 22킬 16킬 이게 동시에 이 땅굴벌레랑 땅굴망이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땅굴벌레만 남더라도 나중에 땅굴망 뚫으면은 땅굴망에서 나올 수 있어요. 병력 동시에 터지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연기체 점사 이게 좀 늦었어요. 보호막 많이 찼죠. 거기다 반응도 괜찮았고요. 이번에는 주차로 왔다 갔다. 근데 인구수가 너무 안 늘어납니다. 일단 분광기 잡혔고요. 하지만 불멸자 두 기는 살려냅니다. 23킬, 16킬. 어, 이거 못 봤나요? 아, 주성 못 봤어요, 이거. 오. 아, 이거 분멸자도 다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면적으로 그냥 갑니다. 주성,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분광기 있나요? 분광기가 없으면은, 올인이 약해집니다. 주성 화 많이 났어요. 일꾼 18개 잡혔고요. 감점 맞아주고 있고요. 분광기가 없거든요. 그래도 추적자 컨트롤, 추적자 컨트롤. 식충 쿨 돌아오기 전에, 식충 쿨 돌아오기 전에 나머지 병을 또 다 줄이면은 또 모릅니다. 근데 담즙을 계속 맞아주고 있어요. 아, 식충 쿨 언제 얹어? 식충 쿨 언제 얹어? 주성우기 한 방, 주성우기 한 방. 주석이 한 번, 아, 주석은 지금 전혀 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갈무리 못하고 있어요. 정신없어요. 일단 이쪽 멀티 재건하고 있는데, 이런 난전상에 정신 차리는 선수가 이깁니다. 아, 근데 군단 속도가 너무 많은데, 아직도. 이럴 땐 차라리 몰래 멀티가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티 위치가 뻔하니까 땅굴벌레를 보지도 않고 이런 데 뚫어주고 식충을 보내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이런 데 먹으면은 전혀 저그가 체크를 못하지 않을까. 냉정해 봤을 때 지금 한타 싸움은 저그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식충을 얼마만큼 무마시키면서 나머지 병력들을 잡아먹어주냐가 이제 변수가 되거든요. 불멸자 투기. 움직임 싸움, 움직임 싸움. 감시군주 더 만들어주고요. 불멸자 하나인가요? 어, 하나 잡혔네요. 그 와중에 또 암흑기사가 일꾼 잡기. 주성수가 진짜 가난하게 잘 풀어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타는 못 이겨요. 절대. 아, 이쪽 일꾼 7기인데 3기는 보내야 되고요. 한번 옵니까? 지금 주성욱은 추적자로 감시군주 어떻게든 잡고 암흑기사로 요 병력들을 먹어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레이저가 단단하게 지금 감시군주 2기 만들어서 잘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쪽 이 경기는 이제 일레이저가 잡겠는데요. 이제는 역전 힘들어 보입니다. 20분 동안 펼친 이 가난한 저거 대 토스전. 일꾼을 주성우 선수가 정말 많이 잡았기 때문에 뭔가 주성우 선수가 이 경기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레이저가 정말 그 와중에 일벌레 잘 불리고 병력을 잘 찍었고 그리고 주성우 선수가 병력을 계속 내주는 실수를 하다 보니 일레이저가 경기를 잡는 것 같습니다. 홈런볼 하나 먹어주고요. 아, 추적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주성호 지금 본진과 앞마당 광물이 다 떨어져서 릴레이 채취하고 있습니다.
블레이저도 자꾸 이제 게임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와, 이걸 어떻게든 계속 이득 거두려고 합니다. 일꾼 어디서 잡혔죠? 아, 요거 릴레이 채취하는 거 약간 조지현 느낌 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전멸 추적자로 역전하려고 하는 움직임. 오! 아니 이런 식으로 담즙이도 맞았는데요. 너무 당황했어요. 일레이저도 당황해가지고 같이 당황. 극한의 컨트롤 밖에 개멸충 계속. 잠깐만, 이거 역전 시도합니까? 이거 하나요? 어? 어? 움직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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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인구수 정말 많이 따라왔어요. 멀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요런데 먹지 말고 엉뚱한데 먹으면 돼요. 잠깐만요, 이거 완전 보라준, 주라준, 암흑기사, 전멸추적자, 협동전탄 한 판도 안 해봤을 듯한 이 주파고가 보라준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꾼 14기예요 저거. 오, 경기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갑자기. 이거 이기면 일레이저 솔직히 이거 0대3 안 당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지면은. 오, 전략 소환 당연히 있고요. 아, 난리 났는데요. 거의 역전 아니냐고요? 전 역전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전략. 아, 근데 아, 다 못 살렸다. 이거 어떡해. 내 말이 너무 아까운데. 내 말이면은 연결차 하나인데. 개멸차 하나 잡고요. 이거 설마 쿨 돌아서 삽니까? 개멸차 하나 더 잡고 두 마리라도. 아우, 공이 방일인데 일벌레가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 봐봐요, 아까 말씀드린 엉뚱한데 먹으면 못한다고 했죠? 아, 주성우, 엉뚱한데 먹으면 돼요 이거는. 아, 돈 먹습니다, 돈 먹습니다. 이러면 추적자 요거에도 지금 이만큼 극한의 손해봤는데 이제 추적자 더 나와요. 이제는 역전이죠, 역전. 야, 이거 치고 3세트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거 똥 안 마려워도 토일렛 브레이크 가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화장실 가야 돼. 그냥 변기에 앉아 있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흐름 끊어야 돼요. 진짜로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지면은 지는 것도 지는 건데 지금 이거 너무 지금 휘둘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 진짜 짜증나. 이거 이게 알파스타 아닌가요? 점추로 극한의 이득. 아우, 요거는 그럼 저거가 어떻게 했어야 됐냐라는 말이 채팅이 좀 보이는데, 첫째로 일단 땅골벌레 견제를 너무 좀 못했고요. 둘째로는 조합을, 저 추적자들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면 저글링 찍어주면 돼요. 저글링
저글링. 아까 일레이즈가 인터뷰하면서 만졌던 그 자신의 사타구니 사이에서 만졌던 카보 저글링. 저글링 링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게임하다 보면 까먹을 때가 있어. 까먹어. 인구수가 200대 130이었거든요, 이거 게임. 아까 일레이즈가 좋았을 때 200대 130이었습니다. 우리 연결체 날아가 있고 막. 좋아요. 감충도 좋아요. 당연하죠. 점추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감충도 좋고. 그러니까 바퀴만 계속 안 찍으면 됐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주성욱의 이 집중력이 솔직히 정말 많이 흩어져서 불멸자 흘리고 집정관 흘리고 주성욱 점추 왼쪽 꼬마 움직이고 나머지 6개 7개는 가만히 멍 때리고 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나 힘들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집중력이 타올랐어. 정대만이요. 체력 다 지쳐가지고 이제 마크 안 하려고 수비수 딴 데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다 지쳐가는 놈이 3점슛 계속 꽂아 놓는 것처럼. 이거는 뭐 어떡하죠? 일단 3대 0 눈앞입니다. I like it. Thank you very much. 지금 한 세트 남았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 쉬고 바로 하네요, 일레이저도. 오늘 한 6시 보면 됩니다, 6시. 홈런볼 먹고 있어요. 형님 중계 말 감사합니다. 형이 쉬고 싶고 그렇지? 아니? 나는 뭐 오늘 6시까지 못 잔다는 생각하고 있네. 중간에 45분에서 1시간 쉴 때 그때 딴 거 하기 그런 게 왜냐면 얘네들이 자기 대회 홍보하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받고 이제 돈에 수금 타임인데 제가 그 화면 안 보여드리고 딴 게임 하면은 그건 도리가 아니지. 한국분들이 안 한다고 그 수금을 동참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돈 얼마 차이 나냐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차이 납니다. 아시겠죠? 하지 말라 뭐 이런 느낌. 프로게임은 어차피 손이 남으니까 조금이라도 못 캐게 해가지고 막 상대방 타이밍 1초라도 느리게 만들면은 그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일꾼 때리는 게 낫지 않냐고요? 뭐 그렇게 하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일꾼 때리면은 계속 신경 써줘야 되고 이거는 눌러놓고 딴 거 살짝 보고 와도 상대방이 일꾼 때리러 오면 여기까지 와서 때려야 되다 보니까 안 죽죠. 근데 일꾼 때리기 해놓고 연결체 짓다가 드래그, 우클릭, 감싸서 M신공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일꾼 근처에 있으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 뒤쪽에 가가지고 안전지대에서 앞세비처럼 셉세비 하고 이제 살리는 거죠. 우주관문. 사도 하나. 점막 바깥에서 움직이면서 저걸링 줄이기. 살구요. 살구 먹고 싶다. 불사조로 대군 접어넣어 주고요. 예언자.
황혼회가 조금 빨리 올라갑니다. 예언자 이후에 집정관은 로봇 공항 시설부터 올리고 황혼회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요 황혼회 타이밍은 전멸. 아저씨라고. 야 임마! 너 나한테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너도 나랑 동감이 없어. 아줌마냐? 이 말이야. 우리 등급 다 풀게이머 등급에서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솔직히. 일코 내기 잡고요. 뭐합니까 뭐합니까. 역시 공명팔포. 역시 공명팔포. 여러분들 자, 그 시청자 수 언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예언자 살아있고 불사조가 삥 둘러서 체크를 합니다. 자, 사도 6개 보내주고요. 근데 정면에 저걸링 하나가 있었나봐요. 아 여기서 또 봤고요. 저거는 더 찍어줍니다. 공명 8포 사도는 바퀴로 막는 게 좋아요. 이게 싸움을 아예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저걸링이면은 진짜 위치 한번 잘못 잡으면은 저걸링 다 녹습니다. 근데 이 위치는 저거 잘 싸운 거예요. 저거 잘 싸웠고요. 공명 8포 되기 전에 일단 사도를 좀 줄여줍니다. 컨트롤 깐트롤. 오 공명 8포 되기 전에 사도 손실이 너무 큰데요. 이게 다 모여서 가는 거랑 그 전에 한 번 더 늘립니다. 또 다시 한 번. 이게 근데 아직까지 바퀴 소굴이 없어요. 이제는 공면 8포고 분광기까지 골이 쓰면 섞이기 때문에 바퀴 속을 완성되자마자 바퀴를 연달아서 바바박 찍는 게 아니라면은 주성욱의 후타에 그냥 쭉 밀립니다. 맹독충도 없어요. 분광기 오고요. 근데 아 요거는 분신 집어 넣어주면서 파수기 불멸자까지 준비합니다. 또 올인이에요. 여기를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주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작년 11월에 이미 레이저 선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3대 0 당하지 않으려면 연습 많이 해라 뭐 이런 멘트를 미리 했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죠. 아 일꾼 너무 많이 잡혀서 이거 오는 파수기 불멸자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아 일꾼 찍는 게 이거를 보기 전에 찍어버렸어요. 없거든요. 일꾼 또 찍었어요. 또 찍었어요. 없는데 와이. 아 그냥 아 일레이저 지금 정신 못 차려. 이게 이 세트 여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아 아! 에이 아 이게 이 세트 여파가 여러분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주성호 여기서 그냥 안 갑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남는데요. 어 이거 재련소. 어 이 타이밍인데 이거. 어 여기서 길게 봅니다. 주성호 피해도 많이 주고 했는데 길게 봅니다. 이렇게 가면 잠깐만요. 분명히 가는 빌드였는데 관문도 지금 보시면 이게 8관문이거든요. 가는 빌드인데 운영 뭐 분광기 사도로 계속 1군 잡으면서 운영 가면은 뭐 토스 입장에서 나쁠 거 없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2세트도 1군 많이 털었는데 분광기 한번 잡히는 바람에 좀 길게 가다가 역전 당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역전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사도 일꾼 참사. 와 이 와중에 체력 낮은 사도는 살려주면서
나머지 사도를 일군 점사. 이거 안 되겠다. 우린 가는데 불멸자 파수기 광전사 집정관 종합 선물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린 과연 분광기까지 오면은 주성욱의 분광기 컨트롤러는 이거는 못 막을 수가 없거든요. 분광기는 어딨죠? 오고 있나요? 오고 있습니다. 역장 계속 썼고요. 맞는 거 태워주는 컨트롤 파수기 태워주고요. 돌진원 여사 파수기 태워주면서 역장 계속 넣고 불멸자가 대시 병력 다 제거하고 옵니다. 3대0. 3대0이네요. 담즙 계속 쓰면서 어떻게든 빈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주성수가 담즙을 안 맞아주고 있고요. 역장 있거든요. 일단 소방패 역장. 아, 아... But this army of Zest is simply a little bit stronger than the army of a laser. Wow. GG Zest with an absolutely stunning performance. 3-0 Z laser here in the lower bracket. And you know what, guys? I don't even think Elazer played bad. I just think Zest played freaking amazing. Mate, I will absolutely own up to giving Zest a lot of shit, but this series, this is why he's mind-blowingly good this series. This is why Zest is best. This is the Zest that we know. He is a stone-cold freaking killer. And he demolished Elazer, man, even when he was insanely behind. Yeah. Alrighty, we're gonna get Zest on the couch for a little bit, of course, together with Hajin Progo, maybe. Okay, now he actually has a headset. That's awesom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to Zest for advancing. I mean, there's a lot of things we could ask, but I want to ask about that second game because we were losing our minds. We really thought he was super dead at one point, and I'm sure he's going to say, like, yeah, I thought I was dead, but then I won. But I really want him to talk about that game, you know, talk about how he thought he was going to claw his way back into it with the Blink Stalkers, obviously the game on the Turbo Cruise. 축하드립니다. 아, 저 이 세트를 진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떠셨나요? 왜냐면 죽은 줄 알았는데 막 다시 살고 어떻게 해서 이겼는데 이 세트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처음에 그 예언자 견제가 잘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올인을 그냥 생각나서 해봤는데 역시 한 번도 안 해본 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게임이 좀 이상해졌는데 군단 숙주 자체가 이제 게임을 끝내지는 못하는 유닛이라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벌면서 이렇게 이쪽 저쪽 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So the first harass with the Oracle went really well, and then I decided to go for the all-in. But actually, this build, like, I never do that, you know. And I realized, okay, I shouldn't try something I don't do usually, you know. And then afterwards, like, 잠깐 뭐였지? 아, Swarmhost with these units, like, you can't really end the game. So I knew that if I could win enough time by harassing this and there, I could make it. We thought it was an amazing game. We really enjoyed it. Drogo, I'm sure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Zest. Do I have a question? In the third game, it felt like you were really gonna go for an attack with all of the sentry that you had. But then you decided to pull back, which I thought was kind of an odd decision, but it was actually really good. So how exactly do you always pull back in the situation? Or this time did you see something specific that made you went go, ah, I need to go defend instead of attacking? 3세트 때 파수기를 되게 많이 쌓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공격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결정 안 내리시고 집에서 있고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시나요? 뭘 보고? 원래는 공격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일벌레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거는 상대가 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격을 가려다가 이제 다시 수비로 전환했어요. So I was about to go to attack, but then I killed so many workers. It was a situation where he had to come to me. So that's why I decided to pull him out and defend. All right. Ben? I mean, I have no question. Just super well played, Zest. Like, it was a phenomenal series. I have a question as well. Does he feel like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European Zergs that he faces at a tournament like this or the Zerg players that he plays in Korea? Because, I mean, I feel like he's getting so much done early game, and it feels like that doesn't normally happen. So, I don't know. I would just like to hear what he feel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gions. 한국 적이랑 유럽 적이랑 많이 다른가요, 스타일이 했을 때? 원룡이님 감사합니다. 성우가 원룡이님 감사하다 그래. 성우가
감사하다 그래. 이제 초반, 중반, 후반 아, 고루고루 이렇게 잘 하는 느낌이라면 한국 저거들은 그 비중이 초중반에 많이 실려서 초중반에 집중력이 한국 저거들이 더 좋고 후반 운영은 이제 유럽이나 해외 저거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the Korean Zergs are always focus their game into early and mid game, whereas in Europe it's more late game, and okay. I think they're stronger in the late game. Actually, I have a last question for Zest, because last time, do you remember, like last Home Story Cup, he faced Eliezer as well, and we asked him like to say something. 어이구. And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He said, "Eliezer, I'm going to 3-0 you." So maybe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to Eliezer now that you 3-0 him again? 아이고 원룡이니 아이고. 야 원룡이니 감사하다 그, 그래 성우가. 저번 Home Story Cup 때. 기억나세요? 일레이저한테 했던 말? 근데 오늘도 또 3-0으로 잡으셨네요. 일레이저한테 한마디 부탁드려요. 카메라 보면서. 그때 그 말을 했던 이유는 그때 일레이저 선수가 제 스타일이 쉽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재미삼아 약간 도발한 거였고 저 제가 원래 일레이저 선수랑 이기고 지고 많이 했었어가지고 예. 그래도 최근에 좀 이겨서 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The last time I said this, because actually he taunted me first. He said, "That's easy." That's why I said that. And you know, like I also lost a lot to Laser before, but today I won. Obviously, in the next round, he's gonna go up against Sue. Now, obviously, a player that he's very familiar with, and he's played a lot against him. Did he watch Sue against Stats, and is he somewhat worried about it, or is he full of confidence? 아 이제 다음 경기 어윤 선수를 만나는데 혹시 김대호 선수라는 경기 보셨나요? 좀 걱정되나요? 일단 윤수가 여기 와가지고 프로토스전을 한 번도 안 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기도 했고 근데 제가 졌을 때는 첫 경기여가지고 좀 제가 실수가 많아서 진 느낌이 강해가지고 제가 실수만 안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So actually Sue hasn't lost a single PVZ so far. And I lost to him at the beginning of the tournament, but it's because it was one of my first game. I made a lot of mistakes. So I think like if I don't make any mistake, I can do it winnable. Oh, alrighty, well, I know he's got a little bit of time to get ready for the next match, but we're gonna let you guys go. Thank you so much, Hajin, for joining us on the couch. Thank you so much, Zest. And I'm sure that we'll see you again later. Goodbye. Thank you.